최근 아동학대 의혹이 제기된 울산의 한 어린이집에서 추가 학대 정황이 나왔습니다. 이번 학대 행위 역시 CCTV에 고스란히 남겨졌는데 단순히 밀치고 때리는 수준이 아닙니다. 학부모들은 아이들이 짐짝 취급을 당했다고 표현했습니다. 이민재 기자입니다. 보육교사가 6살 A군의 팔을 잡아 끌더니 목덜미를 잡아채며 땅바닥으로 내팽개칩니다. 아이가 울음을 터뜨리자 CCTV 사각지대인 교실 밖으로 끌고 나갑니다. 이 장면을 목격한 다른 아이는 양손으로 귀를 막습니다. 복도를 지나던 다른 교사와 아이들도 놀란 듯 눈을 떼지 못합니다. 팔을 뽑아 올려서 짐짝처럼 끌고 나가고 아이가 옷을 입지 못하고 있으니까 목 부위를 잡아당겨서 짓누르고 아, 내 새끼 정말 불쌍하구나. 피해 학부모들은 같은 보육교사가 다른 아이들을 밀치거나 때리는 장면도 함께 공개했습니다. 이 어린이집에서 학대 피해를 당한 아동은 모두 4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 학부모들은 어린이집의 CCTV 한 달치를 분석해 또 다른 학대 정황을 확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날 어린이집을 등원하지 않고 또 이번에는 추석 기간까지 있어서 등원한 날 일수를 보면 사실 며칠 안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이런 엽기적이고 가혹한 장면들이 많이 목격이 됐었고요. 문제가 된 울산의 어린이집은 지난달 초 6세 원생이 밥을 잘 먹지 않는다며 교사가 발로 밟는 등 학대 행위가 있었다는 의혹이 불거져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TV조선 이민재입니다.